자, KOR과 지호의 첫 번째 경기. 그동안은 뭐 5대 0, 그리고 5대 1. 한점한점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지호가 공안증이란 말일 수도 있을 정도로 KOR이 강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호 팀도 전기 리그에서 그런 공안증을 탈피하고, 예, 이기긴 했습니다만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아주 힘든 경기였어요. 네. 지호에게 상대적으로 자신감 있는 KOR. 여기서 연패 상승을 지호를 희생양당 얻어 풀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KOR팀의 박찬수 선수의 진영의 6시입니다. 녹색 6시 박찬수, 그리고 EMS선은 지호 이주영 선수의 진영은 9시입니다. 붉은색. 둘 다 오버런드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좀 재밌겠는데, 왜냐면 만약 오버런드가 같은 방향으로 상대 기지 쪽으로 보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그 초반 빌드 뭐 맞춰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준비해온 뭐 일감으로는 구드런 스포니풀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예, 그런 어떤 스포니풀의 빌드 타이밍이 좀 갈리기만 한다면 다른 경기 양상으로 나타나게 그렇죠. 되죠. 초반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간다면 어이없이 끝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드론 정찰을 하지 않는 한 오버로드만으로는 상대편의 포인트 보내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 뭐 지금 성적이 또 나오고 있지만 5연패까지 계속 그 지호가 KOR 팀을 단체전에서 만났을 때 패배를 하다가 공안측 소리를 들어오다가 전기리그에서 극복을 했죠. 네. 일단은 네, 지금 KOR팀의 박찬 선수는 구드론 스포니프는 아니고요. 네. 둘 다 정찰도 안 되고 있고 좀 막연하긴 하지만 상대가 빠른 구드론 러쉬를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12풀 정도 결과적으로는 또 생각이 똑같아요. 빌드가요. 네, 그렇죠. 안 봐도 비슷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되면 뭐 굳이 상대방 진영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초반에 어떤 뭐 쉽게 승부가 난다거나 빌드에 의해서 그런 경기 결과는 안 나오겠네요. 네, 괜히 안전하게 하겠다고 드론 정찰이라도 가게 되면 조금 자원 손해를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자, 네. 좀 배짱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이 구드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무난히 막을 수 있는 스포니풀 빌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 똑같이 녹겠습. 아, 멀티네요. 자, 본진 투의 처리와 자, 멀티 양선수 네. 빌드가 나뉩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느 정도 그 앞으로의 경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으로 지속이 된다면 정말 그 이주영 선수, 지호팀의 이주영 선수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빌드 자체는 이주영 선수가 좋은 겁니다. 네, 앞마당을 지켜내느냐 뭐, 그 못 지켜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인 거죠. 자, 과연 박찬수 선수가 상대편이 도대체 뭐 하는지를 봐야지 뭔가 대처 방안이 나올 텐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초반에 어떤 저글링들끼리의 힘싸움에서 어느 정도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찬수 저글링 그리고 이주영의 저글링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드론이 뭐 뻔한 숫자의 적이다 적고 초반 상황에서는 멀티 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미네랄 네. 쪽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파이어 유닛 뜰 때 그렇죠. 가스가 문제인 거예요. 네, 버텨내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글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박찬수 선수와 네. 이주영 선수의 빌드는 이미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시작은 똑같았지만요. 자, 레어까지 올리고 있는 박찬수였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액션이 없는데 위로 올라가 보죠, 박찬수. 아무래도 지금 박찬수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앞마당을 가져갔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본진의 오버로드 가봤더니 해철이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어. 앞마당 가져간 거 파악했죠 이미. 네. 그러면서 물론 12시 정에 또 오버로드가 실제로 이제 볼 테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예전에 박성준 선수가 한 얘기가 있죠. 덩크만 두면 진다. 네. 근데 지금은 네. 이주영 선수는 그냥 앞마당에 송크콜레 하나 보험으로 들어두는 게 좋아요. 자, 언덕 위쪽, 또 언덕 아래쪽으로 몰아놨습니다. 네. 이주영 그러면서 앞마당 돌려요 이제. 숨길 저글링에 당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일단은 저글링으로 막아주는 게 가장 좋고 또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 선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테크 상황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박찬수 선수의 진영을 계속 오버로드로 보면서 맞추는 겁니다. 이주영 선수가 지금. 네. 오, 그런데 저글링 대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네. 시간이 가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조금 KOR팀의 박찬수 선수가
압박을 받을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일단 저글링으로서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피해주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한 번에 나오는 어떤 그 뮤탈리스크의 활용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글링 숫자는 분명히 많죠. 박찬조 한번 뚫어볼 의지가 있는 겁니까? 상대가 저글링을 늘리니까 또 바로 또 지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직 네. 안 움직여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컬러의 위치 판단은 상당히 좋네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선크 하나 만들고 가스 처치할 때쯤 되면 유지영 선수는 뭐 무탈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스쿼즈를 뽑아서 오버로드부터 제거하고 들 거예요. 어차피 네. 자기가 두 배의 가스를 처치할 수 있으니까요. 자, 박찬수나 이정현 서로 이 저글링의 숫자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아 그래도 저글링을 좀 많이 생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개발팀 박찬 선수는 한 번에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 네. 결국 그게 통하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겁니다. 또 애초에 빌드 싸움이나 저글링 힘 싸움, 기 싸움 이런 면에서 지금 이주영 선수가 훨씬 앞서고 있거든요. 네. 박찬 선수가 좀처럼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오히려 적은 병력으로 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영 선수 아직 교전도 제대로 없었지만요. 네. 그러면서 저글링 숫자도 맞춰줍니다. 네. 저글링 계속해요 이주영 쪽에서. 지금 어떤 그 KR팀의 박찬 선수 입장에서는 빈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주영 선수가 꼼꼼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글링도 꾸준히 생산해주고 있어요. 네. 이주영 선수 스쿼즈 뽑아가지고 계속 오버로드만 제거해줘도 유닛 숫자에서 본인이 밀릴 이유가 없어요. 저글링만 한 차례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저글링 움직이다 박찬 쪽에서 이주영 선수 뒤로 빼면서 쌍꺼 쪽에서 막아 챙겨줍니다. 이거는 뚫기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자 박찬 쪽. 자, 쌍꺼 따라. 네, 뮤턴까지 나왔고요. 발을 그냥 아예 띄워버리네요. 네. 이거 막히면은 경기 자체 힘들어지죠, 박찬 네. 선수. 자, 스커지가 옵니다만 아무튼 지금 저글링 거기서 성공된 다음에 네. 뮤턴 떨구면은.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뮤턴보다는 스커지가 좀 날 뻔했어요. 네. 물론 쌍꺼를 늘리면서 지금 살았지만요. 자, 저글링 상대표 거의 다 성공시켰고, 저글링 몇 개밖에 안 남으면 서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예, 박찬 선수가, 글쎄요, 다시 안마나를 가져가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저글링을 생산해서 저글링 스쿨즈로 계속, 뮤탈리스크는 못 모으게 만들고, 저글링은 계속 압박해서 뚫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이주영 선수의 드론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지금. 지금, 멀티를 먼저 한 상황에서, 드론 숫자 조금 더 늘리면서 본진과 멀티의 가스를 같이 처치하게 되면은 정말 뮤탈 스쿼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은 네. 그 전에 멀티 따라가면서 해처리 늘리면서 최소한의 미네랄 덜 쓰게 저글링과 스쿼시 운영을 박찬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쨌든 그 이주영 선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즉 그 실수라는 건 저 뮤탈리스크를 스쿨즈에 의해서 잃지 않는 한 박찬 선수의 앞마당 해처리가 완성될 때쯤엔 스쿨즈의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뮤탈리스크가 모이게 네. 됩니다. 자, 뮤탈리스크에 뭉쳐놨고요. 스쿼즈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합니다만 네. 쉽지 않아요. 최근에 또 스쿼즈로 뮤탈리스크를 잡는 게 요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그것 또한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앞마당에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박찬수도. 근데 이주영은 어느 정도 투캐스가 활성화됐고요. 자원 채취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빌드상에 비춰진 점을 운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주영 선수가 뭐 여유있게 스쿼즈를 막 오버로드에 쓰면서 이렇게 가스를 낭비한 게 아니라 뮤탈을 또 모으거든요. 네. 공격은 당분간 안 오겠지만 그래도 무서운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찬 선수는 이주영 선수의 뮤탈 모일 거 생각하면은 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뮤탈 사냥의 그렇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도 보시면 이주영 선수의 뛰어난 컨트롤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 자체를 역전하는 길은 공중을 완전히 박찬 선수가 제압하는 길인데 그렇다고 뮤탈리스가 앞지르질 못했어요. 실패했지 네. 않습니까 스쿼즈로. 완전 타이밍에 바로 치고 내려오는 거 보세요. 네. 단일한 팀은 물론 뒤로 빠지겠지만 이주영 선수 타이밍 정확하게 지금 찔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스쿼즈 아무튼 다 없앴어요. 뭐 몸으로 받으면서. 박찬 선수가 아 너무 힘든데요. 피해가 네. 계속 누적되고 있네요. 그리고 새 뮤탈 하나 또 왔죠. 앞마당. 지금 이주영을 이길 수 없는 게 가스 때문인데 가스 처치하는 드론만 잡아주는 거 보세요. 네. 이주영 선수. 상대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그 저글링이라도 많이 있으면은 뭐 정말 운영으로 저글링 공격하고 이런 타입인데 근데 지상 쪽이나 공중 쪽이나 모두 다 지금 상대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네. 아, 빌드 이후로 완전히 운영에서 컨트롤에서도 이주영 선수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요. 박찬수 선수를요. 이주영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어요. 아 뮤탈 보이는 거 보세요. 자 본진 쪽에서 에너지가 또 왔습니다. 상대편 이주영은 네. 박찬수는 뮤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아, 정말 봐야죠. 네. 지오팀의 어떤 이주영 선수의 빌드의 승리네요. 동시에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 네.
저렇게 두께를 돌리고 미네랄 두 군데다 원활하게 캐는 게 다 유닛으로 바뀝니다. 네, 전기 리그에서 KR팀의 든든한 개인전의 어떤 버팀목이었던 박찬호 선수가 후기 리그에서는 아 계속 승수를 챙기지 못하네요. 물론 경기 안 끝났는데 사실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박찬수가 이기는 지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초반에 빌드에서 어차피 오버로드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교차도 아니고 좀 일단 준비해온 빌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배짱 싸움에서 유재원 선수가 승리한 거예요. 네. 아 박찬수 선수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시종일관 조급하고 끌려만 하는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10분 04초 만에 마무리됩니다. 아, 규정 침착한데요. 또 앞당할 때 드론 욕심도 내고 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와, 이번 경기 동점 치려고 네. 힘듭니다.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주영 선수, 지호팀도 말이죠. 자, 지호팀 에이스가 겹겹이 쌓였습니다.